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단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네. PNT입니다. PNT 45,800원에 10% 보유비 중 들고 계신 상황인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PNT가 현재 구간에서는 42,000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장에서 좀 주가 흐름도 되게 특이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파랬다가 빨갰다가 이렇게 좀 색깔이 막 변하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참 PNT는 2차전지 장비과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네, 고생을 맞아요.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좀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바닥을 찍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PNT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금산 전문가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PNT를 들고 와주셨는데 최근에 그래도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마 이 종목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이 42,000원이니까 매수한 가격대가 45,800원이잖아요. 뭐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께서 지금 PNT의 비중이 10%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돈이요. 돈이 집중되는 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를 받습니다. 예, 지금 자리 철저하게 소외를 받아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저는 요 금산이라는 전문가는 저는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를 먼저 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자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재무 안정성을 먼저 봅니다. 재무 안정성을 보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 주식이 비싼 주식인가를 싼 주식을 알고 주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요 PNT라는 기업 자체를 업종을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맞지 않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가지고 수익 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보시면요. 주가가 이렇게 무거운 주식, 삼성물산 주식 가는 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런 주식이 있으면 이런 주식이 이렇게 이런 주식이 있다니까 이런 주식이에요. 삼성물산 같은 주식 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SK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 지주에서 주가가 얼마나 주가가 쌉니까? 내가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이런 주식도 보세요. 주가 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주식이 가는 주식이 있는데 이런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얼마나 깝깝하겠냐 이런 주식까지 있으면은. 그러니까 시장에 중심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이와 같이 철저하게 여러분들 소외를 받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 지금 4만 거의가 5천원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뭐 비중도 얼마 되지 않을 거 아니까요. 뭐 기다리고 있다가요. 이번에 4만 5천 정도 오잖아요. 오면 매도하세요. 제가 손실 보고 왜냐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옵니다. 나오면 한 4만 5천원 정도 오면은요. 전량 다 매도를 하세요. 전량 다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제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2차 전지를 매매하시려면 차라리 제일 편한 게, 마음 편한 게요. LG화학이에요. 가장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LG화학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2차 전지를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LG화학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LG화학에다가 한 비중 한 50% 실어서 가져가시면 된다니까요. LG화학은 여러분들, 화학에다가, 여러분, 2차 전지 소재에다가, 생명공학에다가, 농업에다가, 기초 소재에다가, 전자 소재에다가, 수출에다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주가 워낙 싸잖아요. 그 여러분들 시장을 보실 때 내가 어떤 돈은 한정돼 있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낼 것인가 항상 고민하시고요. PNT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가 근처 오면 전량 매도해서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PNT는 갖고 있다가 내가 매수했더니 평단가까지 올라온다면 미련 없이 털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보자 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PNT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